다음 주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보면 네.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불과 작년 10년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과도하게 오른 것은 좀 원상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1년 만에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송구하다. 이렇게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셨죠. 뭐 어떻게 보면 하셨다라기보다는 했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거죠.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자마자 온갖 대책이 다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변창흠 국토부 신임 장관은 당연히 뭐 역세권 고밀 개발 이런 거 말했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뭐 여당 야당 할거 없이 그냥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갈 때입니다 하고 있고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아놓고선. 그리고 뭐 4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희 동료 기자가 쓴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창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재개발 못했던 오래된 빌라들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렇게 여기들을 다시 재개발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음 뭐 5번을 보시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드리겠다. 이런 뭐 시장들의 어떤 여야 앞다툰 이런 공약들. 그리고 서로 누가 규제 그러면 풀겠다. 아주 이게 뭐 정치 뭐 국회랑 서로. 정부랑 상관없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풀겠습니다. 뭐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도 확 늘려주겠다. 6번 자료 보시면 아마 야, 제가 진성준 의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성준 의원이 아, 천준호 의원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분에서 천준호 큰일 날 의원이 뻔했겠네. 예, 천준호 아, 근데 천준호 의원이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천준호 의원이 공공 소규모 재건축법 이런 것도 발의를 해서 일반 재건축을 할수 없는 작은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도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올려주겠다. 아주 뭐 지난 한 3년간의 어떤 메시지하고는 아주 사뭇 다른 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민감도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은 민감도가 가장 큰 그러니까 지역 같아요. 이거랑 제가 연결시키더라고요. 가장 큰 지역이죠. 그리고 서울은 지금 서울 사람이 서울 집 사는 거 이상으로 거의 뭐 전국구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서울은 전국시장이죠. 투자 시장이 돼버려요.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자본이 들어올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못했던 것을 다시 재추진한다? 뭐 공공재개발 때문에 빌라값이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데 재개발 할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적률이 그 이상의 혜택인 거죠. 그 재추진한다는 그렇죠. 거는. 최근에 뭐 빌라를 엄청 산다는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규제가 생겨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선, 그다음에 주택 LH에서 주택 매입할 수 있는 금액도 아, 상향을 그렇죠. 6억에서 8억 선으로 상향한다고. 상향을 했으니까 뭐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바뀔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현재 청약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아, 요즘 주요 단지들의 경쟁률이 69점이더라고요. 네. 커트라인이 69점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향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는 엄연히 또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외곽이고 네. 그러면 위험해요. 결국은 안에 있는 주택을 살수 있는 거는 이런 재개발, 특히 그렇죠. 재개발이 가능한 것 재건축, 중에 재개발. 매수를 할수 있는 적정 금액은 빌라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렇죠. 심지어 아직 좀 저렴하잖아요. 그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 빌라들은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2번 아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도 확 풀어준다는 게 이게 선거가 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을 나왔잖아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출마를 네. 했는데, 연일 아주 그냥 재건축, 재개발, 이런 여당의 그동안의 이미지, 아, 여당이 되면 이런 거다안 해줄 거야, 라는 거를 마치 불식하겠다는 듯, 아,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우상호 의원 플러스 또그 김진애 네, 그죠. 의원, 열린우리당. 예, 그거 완전히 콜라보로 하면은 네. 진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콜라보 그 그림이 무지개 나오잖아요, 전문가. 뭔가. 예, 그게 콜라보 해가지고 실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청사진에 대한 제시도 하는 상황이고. 근데 현재는 그게 야권에서 나왔으면은 모르겠는데 또 여권에서 나오니까, 아, 이게 뭐지? 신빙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발언의 신빙성. 과연 여당이 아그 사람이 그게 정말 진심이라고 해도 이게 선거용 멘트가 정말 아니고
이 우상호 의원의 말이 다 진심이고 자기는 정말 풀어주고 싶다 해도 그게 과연 여당 안에 있으면서 되겠는가? 뭐또 철도를 덮어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는 근데 아 완전히 아까 그 민감도 얘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모든 발언, 이런 모든 발언들이 사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자 공급량은 우리가 많이 풀 테니까 이제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 오래된 빌라 재건축 재개발한다 다시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투자 민감도가 높은 서울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거 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절대 이게 오 앞으로 공급이 많이 나와? 아 그럼 좀 기다려야겠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그뭐 아까도 내가 캡처를 하나 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공공재개발 될게 가능한가요? 또 오전에 제가 어제 뭐 JTBC에 그 영등포하고 성수동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 고밀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나갔는데 역시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그쪽에 매수할 만한 게 아, 있는가요? 컨설팅으로. 예, 그런 의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뭐 돈이 크지 않은데 조그마한 거라도 할수 없을까요? 라는 얘기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 이게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유, 저는 뭐 얼마 전에 뭐 재건축 단지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바로 왜 호갱노노 이런 어플 보면은 몇 명이 이 단지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말 유례 없는 그 동시 접속자 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기록하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던 단지였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도 이슈가 좌표 찍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딱 그렇죠.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정부가 뭘할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사실 참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그건 뭐 집값 그래도 뭐 예. 잡겠다라는 이야기보다 이런 도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아, 좀 그렇게 집값 안정. 모호하게. 그리고 뭐 이런 그 부가가치가 일어나면서 뭐 세계적인, 아니 그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집으로만, 집 얘기 나오니까 지금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용적률 700%의 홍콩 같은 집,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지도 않습니다. 안 세계에서 싸다니까. 제일 비쌉니다. 용적률 그렇게 많이 줘도. 용적률 높아서 집값이 잡혔으면 그러면은 홍콩이 집이 쌌어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속이 뭐 지켜지겠느냐 이런 거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단 뭐 현실성 문제.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가능하겠냐 싶은 거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공급이 근데 뭐 언제 되냐?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뭐 지금 뭐 열심히 풀어주겠습니다. 뭐 그래서 뽑아주세요 하면은 뭐한 4, 5년 뒤? 적어도 그때부터 뭐몇개 이제 찌끔찌끔 분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재건축 재개발 되려면 10년 걸릴 텐데.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어떤 회의적인.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팍 하면은 또 그러면은 나중에 요동치잖아요. 시장이. 너무 공급이 많아지면은. 한때 뭐 서울에서 미분양 사태가 엄청 많이 났고 그게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심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잖아요. 아, 그때 미분양 난거 그걸 샀었어야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이번 지금부터 뭐 공급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 4, 5년 뒤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때만 증가하면 또 잠깐 뭐 미분양 나오고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 또 투기 붐이 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정한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그리고 듭니다. 이번 주 당연히 새롭게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기획 의도요. 최근 부동산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세제 개편, 청약제도 변화, 노후 준비.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회과학이 있고 종합과학이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지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첫 인터뷰를 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